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사와 오베데돔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다윗과 베레스 우사입니다. 사울왕이 어떻게 됐나요? 죽었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사라진 것이죠.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왕을 뽑아야죠. 그런데 대개는 누가 왕이 되죠? 죽은 왕의 아들이 왕이 되죠. 물론 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들이 되는 게 당시에는 관례일 텐데 아들 셋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나 남아있긴 합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보셋은 왕의 자질이 있었을까요? 그가 왜 살아남았겠어요?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운명을 건 전투에 나갔는데 아들 셋이 따라 나갔습니다. 요나단, 우리가 좋아하는 요나단과 아들 둘이 나갔는데 같이 죽었어요. 이스보셋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가 전쟁을 할 만한 그런 용기나 어떤 무용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살아남아 있지만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고 갈 리더가 되기에는 아마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이제 자기를 죽이려 하던 결정적인 적이 사라진 셈이죠. 이유 없이 자기를 박해하던 사울왕이 죽었고 다윗은 쫓겨가던 신세에서 이제는 자유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다윗은 이 얘기를 누구에게 발설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발설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마 혹시라도 초칠까봐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헤브론은 어디냐면 유다지파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유서 깊은 장소이죠.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 유명한 위대한 갈렙이 이 여호수아의 근심을 덜어주었던 가장 난공불락의 산지 헤브론, 누가 그 땅을 점령하고 누가 가서 싸울까 할 때 갈렙이 창로한 목소리로 대답하죠. 나를 보내주십시오. 네, 그렇게 갈렙이 자원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유명한 말을 남겼던 게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에게 특별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해받아 보는 거 좋은 일 아니죠? 예. 그리고 자기에게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게다가 더 힘든 건 뭐냐면 아무도 그런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진심을 헤아려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곡해하거나 오해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해치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자기를 해치우는 거예요. 그게 분노입니다. 분노는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은 이유가 한 가지예요. 누가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예. 그러니까 자녀가 화를 내면 못된 거라고 해도 되지만, 그러나 누가 알아주지 못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하고 또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아주는 거죠. 공감이라는 것은 나쁜 생각을 옳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변해주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뭔가 잘못됐는데 그걸 고쳐줘야지 그래 하면은 잘못이 굳어져 버릴까 봐, 그래서 자꾸 율법적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자꾸 속을 더 파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런데 공감하고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은 잘못을 옹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옹호해 주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헤아려 주면요, 우리 아이들은 눈물이 나요. 헤아려 주지 않으면 뭐가 나요? 분노가 나, 분노가. 다 태워버릴 거야. 그리고 자기를 태워. 분노가 나는 거죠. 다윗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중심도 이해해 주지 않고 자꾸 곡해하고, 예, 그렇게 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마다 우리 시편 42편, 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래. 헤브론으로 가니까 거기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잘잘못만 가지고 그럴 줄 알아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그래도 저 사람의 중심이 그렇지가 않아, 그렇게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헤브론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가 여러분을 오해하고 알아주지 않고 진심을 몰라줄 때는 어디로 갈 거예요? 한마음교회로 가야지. 한마음교회 오면 여러분을 믿음의 모습으로 봐주는 사람이 있죠. 아, 교회 열심히 다니시,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 그런 걸 그렇게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분이 지난번 특새 때 내 옆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나는 그 모습을 믿어,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에서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갔다가도 다시 여기에 막 오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런 한마음교회, 또 우리 프랑크푸르트는 그런 명소가 되리라고 믿어요. 이미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 가신 분들이 벌써 그립다고 말하잖아요. 예. 그걸 못 믿는 사람도 있는데, 예, 저는 믿어요. 예. 여기에 오면 그 마음을 언제나 헤아려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줬어요. 예, 갑자기 오더니 기름을 붓고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그 사람들이 뭘 알아서 음모를 꾸민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극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는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이 머리에 기름 부어서 그냥 왕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왕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의 집안이 아직 살아있고, 사울의 아들이 살아있고, 사울의 삼촌이자 오른팔이었던 장군 아브넬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추대해서 왕으로 이미 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열 지파는 사울의 집안에 대한 충성심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운 지파는 유다 지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그런데 왜 왕으로 세운다고 그냥 자기가 왕이 될까? 그렇게 왕이 되고 싶어 했을까? 또 다윗을 비난해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을 좀 변호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성경의 주인공이니까 무턱대고 그쪽 편을 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의 사람이라고 해도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맞기는 한데요. 다윗 사실 평범하죠. 허물 많은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변호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죠. 그를 부르신 하나님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평범하지만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고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범하죠. 평범하다 못해서 때로는 화가 날 지경이죠. 평범하다 못해서 때로는 눈물이 날 지경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지겨워요. 아, 막 지겨워 죽겠어. 막 주일마다 가서 또 같은 죄 회개하고 회개하고 그렇다고 나아진 것 같지도 않아. 막 지겨워 죽겠어. 화 있을진저. 네? 100번이면 100번 돌아갈 집이 있는 게 지겨워요? 1000번이면 1000번 용서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게 지겨워요? 그건 말도 안 돼요. 네? 우리는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다윗을 변명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변명하실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기름 부은다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그가 소리 없이 야망을 키워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지난 세월은 야망의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인 주셨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 때문에 헤브론으로 갔고요.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포섭하고 설득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다시 통일왕국의 왕이 되겠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는요.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7년 반의 세월을 소리 없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면서 7년 반의 세월을 또 기다려요. 그런 다윗을 두고 한국의 신학자 중에는요, 이 사극을 많이 본 분들이 또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사울의 집안을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다. 그래서 역성혁명이라고 얘기한 분이 또 제가 한참 웃었어요. 야, 이 사극을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이성계인 거예요. 예. 그러면 뭐예요? 헤브론은 뭐 유화도예요? 예. 사무엘이 그러면 정도전이겠네. 아니요,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것은 야망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린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향해서는 칼 한 번 뽑지 않았습니다. 반기를 전혀 들지 않았어요. 블레셋에 왜 몸을 피했느냐고요? 왜냐하면 사울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죠. 적국에 가서 몸을 피하는 배신 행위를 했다. 그렇다고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이간해서 싸움을 붙였나요? 사울을 치도록 정보를 제공했나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도 사울의 남은 가족들을 척살하고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했나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내전 상태가 됐을 거예요. 네. 이스라엘이 내전 상태에 들어갔다고 쓴 주석도 있어요. 그런데 천만에 무슨 내전이, 싸움도 않는 내전이 어디가 있어요? 다윗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한 거예요. 물론 요압이 아브넬과 싸우기는 하죠. 그러나 다윗은 이를 결코 명령한 적도 없고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손이 근질근질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마침내 들으셨더라. 그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9월을 축복의 소용돌이, 태풍의 눈이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입니다. 다윗은 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시내산의 아름다운 영광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싶었어요. 여부수 족속에게 예루살렘 성을 이제 취해가지고 다윗은 통일왕국의 수도를 만들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성은 시온성, 다윗성으로 불리게 될 거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불렀던 바로 그 성이 되겠죠. 그 성에 다윗은 하고 싶은 게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또 사극을 많이 본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왕조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궤를 유치하려고 했다, 또 사울왕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극 너무 많이 보지 맙시다. 다윗은 그냥 말씀을 사랑한 분이에요. 다윗은 말씀을 사랑했어요.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그 기억이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거예요. 사울은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어요. 뭐 법궤, 하나님의 말씀 전혀 사울은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도 없는 사람과 무슨 차별화를 시도해요. 다윗은 이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서 약간 들떴나 봐요.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자기가 숙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들떴나 봐요. 그래서 약간 오버페이스를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3만 명을 동원했어요. 의전을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하고 그 다음에 새 마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퍼레이드를 준비를 한 거예요. 음악과 잔치마당을 준비했어요. 거기서 생긴 해프닝입니다. 하나님은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 드신 은퇴한 아버지 같아서 그냥 다 해놓고 우리가 시킨 대로 드시고 뭐 벌리는 대로 하고 찍지 않은 대로 사진 찍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을 얻었거든요. 20년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벳세메스에서 난이 생겼잖아요. 블레셋에서 법궤를 모셔오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법궤를 함부로 까부르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쉽게 대한 잘못이었죠. 그래서 그곳에다가 20년을 법궤를 안치를 해뒀는데 그것을 다시 모셔오는 거죠. 그러면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이 있다가 그 두 아들이 이제 트랜스포터가 돼가지고 웃사와 아효가 레위인들이죠. 법궤를 모셔오는데 다윗이 뭔가 모양 있게 하려고 새 수레에다가 그걸 실었어요. 여러분, 왕이 죽거나 그러면 국장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리무진 같은 데다가 막 꽃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관을 거기다 실어서 굉장히 이렇게 품위 있게 장엄하게. 다윗은 아마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법궤를 옮길 때 제사장이 어깨에다가 뜰 채로 메고 가라고 그랬어요. 뭐 우리가 좋은 대로 하면 되지 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머니가 늙었다고
에이 엄마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하는 대로 가만히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 섭섭해요. 응? 맞죠? 예, 어머니 하자는 대로 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해야 되지. 에이 천스럽게 요즘 그렇게 안 해요. 예, 그러면 안 된다고. 예, 그거는 어머니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때를 써도 가끔은 그 말을 들어주잖아요. 사랑하면 들어주잖아요. 예, 나이 드신 부모님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리무진에다 태운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또 뭐예요? 이 소가 끌게 했다는 거예요. 이 소가 끄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요, 이게 그러다가 소가 넘어가면요, 이게 소가 넘어가거든요. 넘어갈 거예요, 그러죠? 네, 소가 넘어가는. 그래가지고 가는데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뭐 타작마당에 뭔가 좀 목화심장이 있었는지 갑자기 소가 날뛰기 시작했어요. 소가 날뛰기 시작하니까 아, 리무진인 줄 알았던 그곳에 있던 법궤가 막 엎어질 위험이 생기잖아요. 그랬더니 우사가 자기 집에 늘 있던 법궤예요. 그래서 그냥 허물없이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 가가지고 그냥 턱 잡았어요. 떨어질까 봐.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칩니다. 우사가 거기서 죽었어요. 다윗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깊은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자, 퀴즈. 왜 하필이면 우사를 치셨을까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성경의 배경과 관련된 대부분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이 요세푸스예요. 요세푸스는 대단한 이야기꾼이고 또 허풍쟁이. 과장이 심해요. 그런데 이 요세푸스의 얘기에 의하면 우사가 레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셨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바보일 리는 없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는 레윈입니다. 그 이 이유를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분하였을까요? 우사가 죽은 걸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 페레스 우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지만 사실은 다윗을 치신 거다는 걸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경종을 울리려고 사실은 자기를 치고 싶었는데 대신 우사를 치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사가 자기 대신해서 죽었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에 분이 일어나서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궤가 내게로 오리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는 평생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감이 빨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것은 자기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명분이나 보호막이 되실 수는 없는 분이세요.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이 긴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데도 모른 척 하셨던 분이에요. 많이 모른 척 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을 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핸들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사는 잘못한 게 없느냐? 있죠. 자신도 율법을 어겼습니다. 법궤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었어요. 운반할 때도 고리에 채를 꿰어가지고 어깨에다가 메어 옮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간 보던 물건이니까 물건 취급한 거죠. 떨어질까 봐 법궤부터 탁 잡아 채는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렇게나 대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자기가 전권을 가졌다고 환자를 경멸해서 방치하면 안 돼요. 수술실에서 맞춰놓고 환자 비난하고 그래서 의료사고가 소송이 된 기사가 있었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교사가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학생을 비웃고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봉양한다고 늙은 부모를 천대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우리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 뭐 예배 드리는데 꼭 정장 입어야 돼요? 반바지에 쪼리 신으면 안 되나요? 월남샷스 입으면 안 돼요? 새들백교회 리고래 목사님 항상 월남샷스 입고, 월남샷스 아세요? 얼룩덜룩 난방 그거 입고 설교하죠. 하나님은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니까 오케이 좋긴 한데 그걸 자기가 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정해야지. 맞잖아요. 네.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좋아해요. 자기가 정해. 엄마 마음은 달라. 아닌데? 네. 아닌데. 그냥 누룽지하고 먹는 거 좋아하죠? 아닌데. 나도 좋은 거 먹고 싶은데? 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떨 때는 너무나 성의 없이 회사나 동창회 잔치만 또 못한 예배를 드리나.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래서 너무 준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마치 쇼처럼 대우하려고 하나 그럴까봐 또 마음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페셔널하게 때로는 아마추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예. 마치 처음 만나고 마지막 만나는 사람처럼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인연처럼 그리고 가장 두렵고 어려운 만남처럼 그러나 잊혀질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아련한 순간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만이 천지를 만드실 수 있고 모든 유전의 법칙을 깨뜨리실 수 있고 혼돈과 그리고 공허의 법칙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사 잘못했네요. 저희도 종종 잘못하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치셨다면 생각할 수 없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변명하셨겠죠. 변명하셨겠죠. 그러나 우사의 책임은 여기까지. 이 모든 일의 주관자와 책임자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고 갈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적인 교회죠, 여러분? 복음의 사람들이죠? 뭐 한국교회가 어떻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고하실 거예요. 우리를 경고하실 거예요.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디아스포라의 등불이잖아요. 잘못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한테 시선을 돌리실 거예요. 우리는 디아스포라의 등불이고 대행자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경고하시면서 우사의 목을 치시는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 비슷한 얘기 나오죠. 제갈공명이 가정이라는 전투에서 자기가 아끼던 아들 같은 장수가 있었어요. 마석이라는. 그래서 그에게 대장군의 직위를 주어서 전투를 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말렸어요. 이 마석이 뭔가 경솔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명이 병권을 줘서 내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변에 충고들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대패를 하고 많은 군대를 죽음에다 내몰았습니다. 그를 깊이 뉘우치고 울면서 제갈공명에게 호소하죠. 승상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제갈공명이 용서하지 않아요. 그게 가엾어서 제가 어릴 때 이거 보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불쌍한 마석. 근데 마석의 목을 치죠. 그래서 이것을 읍참마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갈공명이 울면서 쳤다고 읍참휘루마석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읍참우사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예요. 다윗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우사를 하나님은 우사의 영혼을 거두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울의 영혼도 거두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냥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가 실어서 행사처럼 거창한 행사처럼 보이게 하려는 다윗의 허영을 경계하십니다. 설교자들 중에는 이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는 얘기를 전용의 의미로 사용해가지고 뭐 베레스 우사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설교 종종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불신앙을 깨트리고 말씀에 대한 오만과 경솔함을 깨트리라는 의미로 베레스 우사 하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일단 문법적으로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일이지 우리가 결단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레세우스 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스라엘과 다윗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천애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우리의 대강령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하고 기피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 혹은 어려운 사람, 내가 존중하는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표정입니다. 표정. 그래서 표정으로 저 사람을 내가 쉐쨘하고 내가 존중하고 그리고 내가 평가하고 그리고 높이 본다, 존경한다, 그런 것을 내 표정에 담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 교원 영색이나 아첨하거나 아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은 안색과 표정이에요. 내 마음의 색깔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마 다윗의 표정이 그가 마음이 조금 높아졌을 때 달라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표정과 색깔을 보시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면요,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의 표정이 굳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표정이 자꾸 굳는지를 보셔야 돼요. 특히 예배에 나올 때는요, 표정이 부드러워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은혜 받은 예배 보면 표정이 다 부드러워요. 얼굴이 피부가 얇아져요. 그래서 표정이 투명해지고 그리고 순전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리스펙트가 다 같이 생겨지는 거예요. 굳은 안색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마음이 어긋나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서 그것을 따졌습니다. 내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라고 물어보셨어요. 유다도 예수님과 마음이 멀어지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뭘 보고 판단해요? 안색을 보고 판단해요. 얼굴빛을 보고 판단합니다. 굳어있는 얼굴을 보고 기뻐할 가족은 없어요. 남편이 얼굴이 굳어있으니까 아내가 우리 근엄한 가장이 있어서 참 좋아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인간은 왜 저럴까? 내가 마음이 슬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배 올 때는 여러분 표정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예. 인상이 원래 그렇다고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좋은 표정을 해주세요. 처음에는 먼저 투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의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 굳은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하나님 제가 그렇죠. 제가 뭐 잘 되는 거 있겠어요? 예. 제가 언제 믿음이 있다고 해요? 그 분한, 억울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얼굴이 굳어가지고 이런가요? 교회에서 오늘 또 뭐를 잘못하나 내가 한번 보러 가야지. 예, 그런 마음이, 굳은 마음이 그러다가 깨지기는 하는 건데, 예, 투명한 마음 하나님 앞에, 빈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애정어린 표정. 예, 애정어린 표정. 예, 아이가 유치원 때 가서 발표할 때 말이죠. 가서 이렇게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애정어린 표정. 예, 특송을 해도요, 이렇게 눈 감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표정으로 듣고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은 얼음이 돼요. 예, 그지? 은혜가 된다. 눈을 쳐다보고. 그래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특송을 하거나 그러면 박수 조금만 길게 치자. 제가 그랬더니 요즘은 길게 쳐. 예, 제가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박수 치고 나면 제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박수 받으면 목회하시는 거예요. 나보고 친 게 아닌데. 근데 박수를 조금만 길게 쳐도 좋은 것 같아. 그죠? 네. 따뜻해요. 따뜻해.
네, 저는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십시다.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경배와 찬양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어쨌든 저는 좋아요.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박수를 친다. 우리의 마음에 얼굴의 빛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분을 존중해드리고 그분에게 마음을 맞춰드리는 표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올 때 얼굴빛을 잘 준비 갖고 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쁘고 감사한 안색을 지어야 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된 듯한 모습을 취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예루살렘에 두는 것을 석 달간 유보하십니다. 석 달간 유보해서 예, 허락하지 않. 다윗이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소에서 내려가지고 어깨에다가 매는 거예요. 매게 해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냅니다. 오벳에돔은 누구일까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안이죠. 대안. 학교가 자기 학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등장하는 건 대안학교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자기 일을 못할 때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저희는 하나님의 대안, 얼터너티브인 줄 믿습니다. 이 오벳에돔에 우리가 눈길이 머무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축복 특구 오벳에돔. 오벳에돔은 천덕꾸러기, 하나님의 법궤, 재앙을 불러일으킨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의 청을 받아들여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웃사와 오벳에돔의 차이는 뭘까요? 두 사람이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요즘 한국에서 쓰는 유행어대로 스탠스가 차이가 납니다. 스탠스란 스포츠에서 자리 잡는 자세입니다. 균형을 잡고 자리를 잡는 거죠.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하기 위해서 자세를 잡는 게 스탠스입니다. 예. 야구나 이런 데에서 예, 공격을 하거나 수비를 하기 위해서 자세를 잡는 게 스탠스입니다. 공격적인 스탠스, 수비적인 스탠스 할 수 있습니다. 우사는 스탠스가 소극적이었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치고 빠지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베데돔은 그러나 귀찮은 애물단지 처리하듯이 하지 않고 석 달을 기쁘게 담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스탠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기왕 사는데 그러한 스탠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는 법궤를 싣고 가지 않고 예, 메고 집에 가서 모셨습니다. 오베데돔은 에돔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름처럼 그는 섬기는 자세로 법궤를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석 달 만에 소문이 났거든요. 석 달 만에 그의 집이 축복을 받는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이 다윗의 귀에 들어가니까 아하, 하나님이 진노를 푸셨구나.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은 축복 특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드렸고요. 하나님이 동행하면 또 무슨 축복이 따라오죠? 물질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기복신앙이라고요? 여러분이 사업 열심히 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면 그거 기복이에요? 축복이지. 왜 하나님의 일에만 자꾸 기복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세요? 예. 마음 있는 곳에 물질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데 뭘 보상해 주시냐? 돈으로 보상해 주신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돈에 대한 사랑이나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은 현실적이라고요. 그렇죠. 제가 누가 방문해서 찾아오면 뭐라고 그래요? 밥 먹었냐고 물어요. 제가 밥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죠. 사람을 대우하기 때문이죠. 때가 됐는데 밥 먹었냐고 물어봐야 되죠. 밥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야 되죠. 지나가다가 청년이 혼자 걸어가고 있으면 잘 가 그럴 거예요? 아니죠. 태워줄게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그의 온 가족이 그리고 밭과 가축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보디발의 집에 들의 밭에 곡식과 채소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후손이 62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62명이 한결같이 복을 받았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잘 되는 집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그 중에는 망나니도 나오고 그게 아니고요. 잘 되는 집은요,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물론 수재가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결국은 잘 돼요. 아하, 후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부모의 정성이 그렇게 무섭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아빠의 그 집안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2명이 다 복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 동안 머물러요? 석 달간 머물른 것만으로도 62명이 대를 이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눈이 뜨인다 얘기하는데 그게 한순간이에요. 좋은 선생님 만나서 어느 한순간에 계기를 통해서 그 아이가 공부에 눈이 열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승승장구 되는 거야. 하물며 하나님께서 석 달간 영광이 머무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간을 자꾸 정하는 거예요. 상반기 결산 특세 일주일, 가을 특세 3주일 자꾸 정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축복 특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멸시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향해서 이제 단단히로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말에는 진실성이 묻어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베데돔은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는 축복 특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축복의 물꼬가 흘러가게. 여러분, 이번에 호흡바서가 와가지고 그 노르트라인 베스팔렌, 라인란드 팔츠 이렇게 덮치니까 말이죠. 물이 넘쳐가지고 가니까 이 물꼬가 어디론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막히면 뚫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물줄기가, 그 도로 사이로 흐르는 물줄기가 얼마나 센지요. 거기에서 그런 물꼬가,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가 그렇게 흐르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언제나 기쁨의 얼굴을 하고 있는 오베데돔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스탠스를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하겠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늘이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겸손히 겸손히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를 이어서 수십 년 동안 예배하고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고, 하늘과 땅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내 처음 믿은 시간이 귀하고 귀합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약속은 온전해서 주님은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되고 오베데돔과 같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십시다.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